자,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소외되지 않을 좋을 종목들을 저희가 10가지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불사조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차 소장님이 화요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에이스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목 소개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차영주 소장님과 김진경 본부장님이 오늘 두 분이 함께 매주 화요일에는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투어를 시작으로 한미약품,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랩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현대모비스, 대덕전자, 금호석유, 초록뱀 미디어, NC소프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잘 선별해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 아니면 이런 종목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차 소장님과 김진경 본부장님이 여러분께 해답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차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부터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하나투어가 이제 어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여행 이후에 격리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격리 규제를 푼 이후에 여행 예약이 93.7%가 늘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다라는 그렇죠. 계획이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풀고 나서 3,000여 명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3월 중순이죠. 그때까지 있었던 것들이 93.7%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0명, 3월 달에 틀어서 한 5,000명 정도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장거리 노선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대중화되려면 단거리 노선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동남아. 국경이 중국이 열려야 되는데 이쪽은 아직 열 생각 없고 이쪽은 예약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투어의 어떤 뭐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되겠는가? 이 보도자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녀오시는 부분들이고 이건 대중화가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대중화 거리가 먼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것은 저는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투어가 당장 뭐 우리가 지금 나쁘다라는 거 아니지만 대중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투어를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생겼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을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된 것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2018년, 19년도보다 지금 하나투어 주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하나투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뭐 최근에 리오프닝 또 해외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높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으로 이제 허용화를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가 바로 IT 기기화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물론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고차 매입 후에 어떤 정비 과정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성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뭔가 중고차라든지 또 정비 업종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판매 증가를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이제 밀착형 영업망 자체를 강화하고 있어서 뭐 코로나19의 장기화라든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좀 글로벌적인 공급망 그 혼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망 자체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하드웨어 기술에 이 소프트웨어까지 결합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 모빌리티적인 부분에서 솔루션 기업으로 좀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비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도권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진출도 허용이 됐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현대 모비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할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예,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게 FDA 신약 실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뭔 말인가요? 네. 신약 실사를 준비를 하겠다. 실사를 하는 것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걸 언론에 보도를 한다라는 의미는 시작한 뭘까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사를 한 10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언론에 배포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슬그머니 신약과 개발돼서 이제 불발될 내용들을 공시를 시간이 뭐 금요일 날 오후 3시 40분에 공시를 때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장 끝나고 공시를 때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슬그머니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 FTA 승인이 났다라는 것도 아니고 실사를 준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FDA 승인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쵸. 하지만 투자자가 이를 보고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행태인지 저는 좀 꼬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저한테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믿고 투자한다라는 분들 오늘 다행스럽게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게 투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약이 승인이 날 때까지는 냉정한 시간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차 소장님의 의견 잘 들으셨죠? 함께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열심히 해드리는 동안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0.13% 하락하면서 3,24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0.4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과 중국 시장은 일단 엇갈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 휴장을 했고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일본 시장은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1.57% 니케이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도 0.68% 코스피가 상승세 일단 유지하면서 2,700포인트 선을 일단은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 체크를 또 해봤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대덕전자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대덕전자 박한님이 대덕전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 대덕전자 안정적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11선으로 잡고 지금부터는 우상향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라든지 뭐 전장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PCB 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FCBGA 신규 투자를 작년 말까지 빠르게 진행하면서 오히려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른 효과가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른 패키지 기판 업체보다도 빠르게 투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램용 기판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5G 네트워크양 장비양 공급 증가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는 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FCBGA의 경우는 일부 증설 장비 부족과 그리고 전망 고부가 제품 출시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 대한 전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장 동력을 좀 기대하면서 역시나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나왔습니다.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신고가 행진을 펼쳐가고 있는데
박한님 잘 의견 들으셨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대덕전자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차 소장님 시원시원합니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종목, LG이노텍도 시원하게 예, LG이노텍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 좀 말씀드렸고, 네. 제가 올해를 전망하는 책에서도 작년 가을에 집필한 내용입니다만, LG이노텍을 탑픽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모아가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견조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이제서야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LG이노텍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LG그룹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카메라 모듈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새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벤츠라든지 이런 어떤 볼보라든지 이런 트럭들 보면 유튜브를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이미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이드 미러가 없고 카메라가 단착이 됐고 차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이걸 본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향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눈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LG이노텍의 어떤 부분들 이게 이제 조금 그 다양하게 되는 게 삼성전기와는 좀 다른 모습들 이제 LG그룹 내에서 LG이노텍의 이제 위상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LG이노텍을 또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애플카 얘기가 또 나왔어요. 포드랑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플카 이슈는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100% 믿음이 안 간다라는 것들이죠. 애플이 언제 지금 누구랑 협업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그 믿음을 저는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애플카 이슈는 좀 걷어내고 자체적인 본질적인 사업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LG이노텍을 앞으로도 지켜보자. 어쨌든 어제 신고가 경신을 했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LG이노텍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의견 차영조 소장님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금호석유입니다.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센조님이 금호석유를 17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신데 이거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액은 18만 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워낙에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이런 낙폭 과대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주 환원을 위해서 1,500억 원 소각의 이 목적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고 밝혔었는데 또 올해의 경우는 배당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이 고부가 제품의 글로벌 수요 확대 전략적으로 좀 대응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좀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시나 바로 이제 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ESG 선도 사업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면서 바로 탄소 중립에 대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신재생 에너지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또 발전소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2030년 기준으로 이제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액을 약 29% 감축을 하겠다라는 이런 좀 계획들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2050년 정도에는 이제 탄소 중립 성장 위한 실행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구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친환경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합성 고무라든지 또 바이오 원료를 활용했던 합성 고무 비중 확대라든지 이렇게 친환경적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센조님이 이센조님이 유튜브에서 17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1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차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4공장을 이제 완성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쵸. 근데 지금 5,6공장을 동시에 증설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현지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또 얘기가 지금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방향인데요. 이제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다 맡았었다라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 점점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거를 일부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동남아에서 이제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이걸 이제 기술 이전으로 사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신약이 성공하게 된다라면 이걸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또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위탁 생산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20%대가 넘어요. 높게는 40%대까지도 찍은 적이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제 미국에 이걸 짓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유럽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소비처이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언론에 이제 몇 차례 언급을 한 게 차세대 삼성그룹의 먹거리는 바이오고 바이오를 반도체만큼 키우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그전부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차 소장님입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초록빛 미디어 말씀드리도록 초록빛 미디어?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두 편 정도 좀 증가한 이렇게 좀 작품을 제작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또 IP 보유의 콘텐츠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IP의 이제 OSMU라고 해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좀 불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NFT라든지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렇게 고도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강점을 극대화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상반기 내에는 바로 NFT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개발 확대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SMU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메타버스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기대감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1월에는 이 초록빛 미디어가 이제 버킷 스튜디오와 함께 공동 출자를 해서 바로 합작법인 메타 커머스를 설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콘텐츠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한 축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올해 신사업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록빛 미디엄도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이후로 완만하게 반등세를 시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바로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를 네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신사업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뭔가 결실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죠.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다섯 번째 종목을 안랩을 주셨습니다. 무섭게 요즘 올라가고 있는 안랩. 예, 안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안랩이 과연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이죠. 네네. 안철수 이제 관련주로 올라가는데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18%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이제 거론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에 대한 어떤 경영권 이슈를 좀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밝혀진 바 그 된 상황이고 뒤늦게 지금 정치 테마주로 옮겨가기에는 조금 그 맥락이 좀 안 맞죠.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안랩을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혼동을 좀 자극할 수 있다. 그러게요. 외국인들이 왜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건 뭔가 좀 믿음을 좀 주는 부분들이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이슈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그리고 만약에 안랩이 정치적인 이슈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으로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안랩이 지금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디지털화라든지 다양한 이슈 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 보입니다만 지금 안랩에 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추적 관찰은 충분히 해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가 오늘도 10% 넘게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추이는 잘 지켜보겠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랩까지 확인해봤고 자 그럼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 마지막 종목 NC소프트 말씀드리도록 NC소프트. 하겠습니다. 바로 신작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기 기대작인 뭐 TL이라든지 프로젝트 E의 경우는 이미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TL의 경우가 뭐 콘솔이라든지 PC 타이틀로도 개발 중인 신작이기 때문에 올해 경우는 하반기 글로벌 시장 출시도 목표입니다.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평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기대감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신작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또 추가적으로 바로 리니지 W에 대한 어떤 좀 안정적인 매출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견조한 매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바로 P2E 게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안정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C소프트의 경우는 올해 경우는 일단은 국내 시장보다도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더욱더 공략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들어서 좀 낙폭 과대가 됐고 또 최근 들어서 바닥라인을 지지라인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20일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기대감도 역시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의 향후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까지 오늘 10가지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마지막 탑픽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차 소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도 나쁘진 않지만 최근에 좀 LG 이노텍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기적인 관점에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이미 기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매출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새롭게 친환경 사업으로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바로 금호석 석유 탑픽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석유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호 석유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